류현진 선수의 복귀로 KBO 리그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요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허리케인, 쓰나미, 태풍 정도가 완전히 한물에 몰려온 겁니다. 지금. 제자들 그 준비한 멘트요 아닙니다. 직흥입니다 <laughs> 아, 네. 오늘 입이 좀 굉장히 잘 풀리셔서 오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짜자. <짜잔. 웃음>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이제 류현진 선수의 한화 복귀가 올 시즌 KBO 리그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네.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면 어떨까. 일단 한화가 사실은 류현진 선수 합류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거든요. 네. 그 FA를 통해서 내야수 안치홍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고 또 이제 SSG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김강민 선수와 이재원 선수까지 이제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전력적으로 우승 DNA를 심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또 굉장히 좀 전력 보강을 탄탄히 잘했고 특히나 이제 마운드 쪽에서는. 어 지난 시즌 신인왕이었죠 문동주 음. 선수가 굉장히 건재했고 또 올해 김서현 선수와 황준서 선수가 또 같이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음. 아, 마운드만큼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 이제는 하위권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느 정도 음. 비상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류현진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정근호 프로는 2024 시즌 KBO 네. 판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 저는 지난 시즌에도 하나가 가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 네, 올치즌 역시 어 제가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현이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어... 이거는 뭐안 가면 어떡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에 걸스 뎁스를 보십시오. 투수 강해 내야 많아 외야꽉차 있어요. 이제 엔티를 이너스를 자르는 것도 머리 아플 겁니다. 어.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몇 강, 몇 중, 몇 약. 이런 네. 거 많이 하는데 요거 한번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야... 한번 돗자리 한번 깔아주시죠 올해 4강 예상입니다 4강 4강 예 어떻게 4강 갈까요? 일단 뭐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LG LG 그다음에 이제 준우승 팀이었던 KT KT 기아, 타이거즈 오 기아 그다음에 하나의 한화, 이글스 4강 예상해 봅니다 오 예. 사실 LG와 KT 같은 경우는 뭐네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어, 네. 강팀 후보지만 요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사령탑이 바뀌는 변수도 있었고 음.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 복귀가 강세 로 가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선발 부터 5선발까지가 꽉 채워져 있고 나머지 6선발을 로테이션 누가 끼워넣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어, 6선발까지도 이태양이라카드 가있고 장민재라는 카드가 있고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의 글스가 그래서 이제 144경기를 베란트리스를 치료는 동안에 투수가 많다는 거는 그팀이 엄청난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에걸써요 이번에 분명히 4강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 그럼 가을 여구를 하는데 어쨌든 4강이기 때문에. 그렇죠. 달력의 위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저는 어느 팀과 겨뤄도 절대 밀리지 않는 지금 전력을 갖췄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지금 뭐 나머지 아홉 개팀 전체가 하나의 글스가 이제 두려워하는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음. 네. 그 실제로 이제 영경혁 감독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류현진 선수 복귀 소식을 보고 우리도 예상 승수에서 마이너스 2승 정도는 빼놨다. 그렇뭐 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음. 각 팀마다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전력 분석을 하고 우리가 올 시즌 몇승 정도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음. 계산이서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계산해서 한화 이글스를 제외한 모든 구단이 마이너스를 지금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사강이라면 중약은 좀 어떻게 구분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어, 판도가 바뀔까요? 그래도 중은 두산 베어스와 SSG 랜더스, 롯데 자이언츠 삼중을 어. 좀 예상합니다. 3중네더 사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붙었을 때는 뭔가 힘이 이쪽으로 쏠린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흐름을 타면 모르겠지만 전력상 그래도 3등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강팀과의 이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전력상 네. 격차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언급이 되지 않는 키움, 삼성, NC를 이제 약팀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음. 네, 상황이네요. 어, NC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가, 가야력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낸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 외국인 선수 패디의 이 공백, 어, 일단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저는 하위권으로도 분류를 했고,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는 분명히 좋은 활력을 펼쳤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 그, 그렇게 크게 보강된 느낌이 아닌 느낌이라 가지고, 어, 그러면 키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리빌딩을 하는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좀 삼약으로, 어, 부류를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야구는 이제 투수 노름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가장 지금 궁금한 건류현진 선수가 오키나와 이제 합류해서 그 다음날 바로 피칭을 좀 했단 말이에요. 네. 가장 많이들 이제 기대하고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선수가 이제 수술을 하고 올시즌 이제 풀타임으로는 사실상은 이제 뭐 처음 뛰는 거기 때문에 음.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성적에 대한 뭐 기대 이런 음. 부분들이 좀 뒤섞이는 것 같아요. 아 윤인 선수 걱정은 <laughs> 무슨 걱정은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사서하냐? 네, 어. 뭐 그런 걱정은할 필요가 없고 기분이 너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윤인 선수가 정말 팀에 잘녹아 들어 있고 분명히 투수진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윤인 음. 선수가 그렇게 역할을 하지 않아도 후배들이 윤인 선수를 보고 배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니 선수가 어느 정도만 역할을 해줘도 한화이글스는 정말 오래 기대됩니다. 저는 네. 음, 그 마운드 안팎에서 기대되는 류현진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몇년 동안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특히나 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2 시즌부터 지난해까지 2022 시즌 1 0 그리고 지난해 9위 이렇게 하면서. 평균 관중 수도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이 한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팬들을 보살이라고 부를 정도로 음. 굉장히 구단을 열렬히 사랑하고 아꼈던 팬들도 팀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구장을 많이 찾지 않는 모습. 그렇죠. 네,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한해글스 이제 보살 분들. <laughs>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laughs> 네. 이제는 깨어나오실 때가 됐습니다. 네, 이제 나오실 때가 됐고 어제 기사 보셨어요? 택시. 네. 택시 기사 택시에도 다놓고 류현진 선수의 한나글그스에 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막 이건 뭐, 뭐대단 시장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뭐. <laughs>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것스는 성적으로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한번 우리 가시죠. 류현진 선수 올 시즌 몇 승할수 있을 것 같다. 10승 이상 무조건 합니다. 13승에서 15승 사이. 오 13승에서 15승 사이. 네, 네. 그 정도 예상합니다. 어. 네. 평균 자책점은 어, 평균 작채점 2점대 중반 예상합니다. 이번 건 거의 MVP 후보 그렇죠. 아닙니까? 더할 네. 나위 없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건강할 때 돌아오고 싶다라는 음. 그 류현진 선수의 말이 올 시즌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기대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리그 빅 매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슈를 몰고 다니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좀 이제 오래된 기록이긴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이제 국내 리그에서 뛸 경우 당시에, LG, 기아, 롯데를 상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완투... 엘록기? <laughs> 아, 여기서 나오는 엘록기, 네, 그러네요. 네, 네. LG를 상대로는 완투 9번, 완봉 3번. 네. 더군다나 이제 평균자책점이 2점대예요올 시즌 또, 이게 또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개막전이. 하도와 일지입니다. 네. <laughs> 네. 이야. <laughs> 류현진과 엘지엘로키 엘록기, 그때 엘로키가 아닙니다. <laughs> 그때 당시에 유현희 선수의 구위는 자타자한테 직구 슬라이더 위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커브와 체인지업 커터 투심 모든 구조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자타자가 많이 배치된 엘디 트윈스가 이윤희 선수를 어떻게 공략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윤희 선수가 스피드는 예전만큼은안 나오더라도 재구력 어, 무먼트 쪽에서 많이 신경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LG 팀에서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때의 이 좋은 기억들을 발판 삼아 올 시즌에도 류현진 선수가 LG와 기아를 정말 이 매치 때마다 제대로 잡아준다면 하나로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받지 않을까. 어느 팀을 만나도 지금 상대 팀에서 이제 어떻게보면 이제 윤희 선수의 첫 경기를 굉장히 유심하게 볼 겁니다 유니 그렇죠. 선수의 스피드와 이 구구의 무브먼트가 타석에 섰을 때 소통을 많이 하겠죠 전력보스팀에서도 그렇고 과연 이 부분을 어떤 팀들이 빨리 파헤치고 나오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타자들 간의 이 맞대결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전에 그 류현진 선수가 무릎팍도사에 나와서도 KBO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가 최정이다. 음.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실제로 최정 선수가 류현진 상대로 58타수에서 21안타, 4홈넘 음. 네, 3할 6푼 1위의 타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뭐이 외에도 우리가 알 만한 뭐 최영우, 김현수, 뭐 강민호, 추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꽤나 이제 류현진 상대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어떤 부분들 좀 기대해 볼수 수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최정 선수가 저는 이제 머릿속에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게 있죠. SK 때 같이 있었었고 방망이가 깨지면서도 훔쳐 쳤기 때문에 <laughs> 윤이 선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이 형은 던질 데가 없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윤이 선수가 강했기 때문에 최정 선수와 윤이 선수의 대결이 전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자타자에서는 최용호 선수가 굉장히 잘 쳤잖아요. 최용호 선수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음. 그래도 윤이 선수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직구 슬라이드밖에 구사를 하지 않아서 자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기 편했지만 우타자 입장에서는 체인지업 때문에 굉장히 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워낙 구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때문에. 네. 아, 상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길래 그 모습도 굉장히 지켜보고 싶습니다. 음. 그 만약에 지금 우리 정구동 프로가 현역이어서 류현진이 복귀했다. 그래서 류현진이 상대해야 되는 타자 입장이에요. 음.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공을 좀볼것 같습니다. 스피드와 볼것과 중속. 이런 부분들도 체인지업의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머릿속에 있던 그런 느낌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보고 싶고 팔스윙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한번 삼진을 먹더라도 많은 볼을 보려고 노력할것 같습니다. 어, 아. 어, 이게 또 이제 타자들에게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기록보다도 재밌었던 게 류현진 상대로 홈런 하나를 치셨더라고요. 우중간으로 때렸죠, 우중간으로 <laughs> 문학에서. 네. 아, 기억하고 계시군요, 그럼요, 문학에서, 네. 문학에서. 네. 우중간으로. 네. 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어, 굉장히 윤선수가당의 모습을 봤고요. 어. 저는 윤영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볼넷 한 번만 출루하자. <laughs> 그리고, 득점권에 두자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그 내가 뭐가 해야 되지? 아니요, 득점권에 있으면 공을 더 세게 던지기 때문에. <웃음> <웃음> <laughs> 그러면 볼넷도도가동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어. 때문에 1번 어, 타자였던게 굉장히 좋았고요. 어. 어, 윤진 선수가 주제 없을 때는 좀 설렁설렁 던지기 때문에 하나 또 노래 가지고 딱 쳐면 안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 네, 저는 주제 없을 때윤진 상대는 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자, 이제 또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가대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나서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신다면 WBC에 나갈 의향이 있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영미 기자, 우리 옆 동네 이영미 기자가 또 이정우 선수와 인터뷰를 하는데 오셨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이제 이정우 선수와 같이 뛰었으면 좋겠다. 라고 언급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국가대표와 류현진. 류현진 선수에게 국가대표는 솔직히 메이저리그 유연진을 만든 단계가 국가대표였지 않나 싶을 생각이 음. 들 정도로 의미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베이징 올림픽, 뭐, 저랑 같이 다, 아시안게임, 뭐, 다, WBC, 다 좋은 기억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더 태극마크를 달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국가대표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고마운 멘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2회에 걸쳐서 이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와, 올 시즌 정말 더 기대가 된다, 어, 라는 음. 생각밖에 들지 않고, 특히나 이제 류현진 선수가 건강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뤄나갈들 기록들, 음. 어, 그리고 이 KBO 리그가 류현진 선수 효과로 인해서 또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데 뒤섞여서, 이 오키나와 넘어가기 전부터 저희가 지금 마음이 들썩들썩 합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빨리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이 등찍은 유연지 만나고 싶어요. 네. 네, 몬스터즈. 네, 몬스터즈가 네. 아니라 몬스터구나. 최강 <laughs> 몬스터즈니까 저기, 다 어머. 몬스터즈네. <laughs> 지향했냐고 윤현수도 오기했는데팔년계약해가지고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요. 네. <laughs>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오키나와에서 인사를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키나와 가서 정말 재밌는 뭐 그림들 어, 잘 따가지고 어, 전달해드릴 테니까 어,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정근회 야구 유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